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냐면 43페이지에 표현들이 그지 무슨들이 표현들이 거기 할 차례다 그지 무슨들이 표현들이 그지 표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저 그 묶은들이는 크게 둘로 나눈다 그지 묶은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묶은들이는 협의의 묶은들이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있다. 예? 협의 묶은 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있는데, 협의 묶은 대리는, 여러분, 요 대리라는 것은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그지? 요렇게 있는데, 요 대리인이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대리인이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요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임의대리 같으면 수권행위고 법정대리 같으면 넉자 넉자 법률규정 그게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만 근데 본인이 전혀 시키지도 않고 법률에도 없다 그지 그럼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했다. 본인은 모시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협의 묶은 대리라 하잖아. 그지? 그럼 협의 묶은 대리는 한마디로 해서 이건 본인이 기준이거든. 뭐다? 무효. 무슨요? 무효. 그럼 본인은 모시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모지려면은 책임지려면은 요 본인이 야, 나 요 대리인이 한 것 전부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뭘 한다? 추인. 추인하면 요 대리인이 사채인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지? 그래서 협의 묶은 대리는 결국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냐면 누가 쥐고 있노? 본인이 쥐고 있다, 그지? 그게 돼야 되고. 그럼 어쨌든 협의 묶은 대리는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무효. 책임 지려면은 추인하면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지? 그런 거 이제 저분주에 하고. 그럼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게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다. 그럼 원칙은 이런 대리권은 없다. 근데 묶은 대리 같으면 원칙 무효가 돼야지. 원칙은 무효. 원칙은 무효인데 이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상대방의 뭐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다 말이지. 그러면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면 이 대리인이 권한인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나타나던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책임지고 싶죠 그걸 표현대리라고 한대 예? 그래서 표현대리는 한자로 적으면 요게 표현대리인데, 그지? 표현대리는 요 125조 표현대리와 126조 표현대리와 129조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무슨 템? 시스템. 근데 125조 표현대리는 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126조는 월권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그지? 그럼 여기는, 요거는 뭐, 볼견, 나타날 현, 끝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끝으로 있을 때 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나고, 나타나는데 또 특징,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예?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보여지고 보여지는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본인한테 있다. 예?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표현대리야.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그래서 너가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유효처럼 효과가 기소한다 이게 그럼 본인은 묶은 대리이기 때문에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면 책임진다. 그럼 자, 어쨌든 이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무권이니까 원칙은 무효 출발. 본인은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근데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하면 그냥 그걸로 정상으로 다 끝나는 거고. 그럼 무권이니까 본인은 뭐 지고 싶지 않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나 책임 확실하게 안 지고 싶어. 추인을 거절해도. 추인을 무슨 절해도? 거절해도. 누가? 본인이 추인을 뭐 해도? 거절해도. 무슨 방이? 너는 추인을 거절하고 싶어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그래서 표현대리 입증해서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그럼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은 본인은 추인을 무슨 절해도? 거절해도. 다시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해도? 거절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입증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게 이제 표현대리라는 거지. 그래서 요 125조는 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인데, 125조는 뭐냐면,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본인, 갑, 을, 병이라고 했을 때,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단 말이지.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해놨다. 그냥? 언제? 내일 모레. 근데 갑이 내일 모레 해외여행 가기로 계몸에서 날짜가 잡혔단 말이지. 그래서 갑이 상대방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계몸에서 무슨 여행 가기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하냐면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했단 말이지. 해놓고 그 다음에 2차로 실질적으로 권한을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 안 하고 무슨 쩍? 훌쩍 해외인 같다. 그지? 그럼 을이 상대방한테 오니까, 을이 상대방한테 오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단 말이지. 하고 나서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표시는 했지만 내가 그 이후에 변심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짜 권한을 수여 안 했어. 진짜 권한 수여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그래서 나는 책임 안 져.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 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125조는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수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적?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다. 이게. 실질적 수권 행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수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예? 요 125조는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한다. 에서만 발생한다. 그지? 그래서 125조에서 법정 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실질 본인이 상대방의 표현을 진짜는 수여하지 않고, 그 본인이 표시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하니까 상대방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다? 본인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본인이 뭐죠?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이제 또 시험에서 요건 나오는데,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표시도 된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을이라는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신문 광고를 했단 말이. 무슨 광고? 신문 광고. 그럼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은 뭐 불특정 다수인이지. 신문 광고를 본 사람은 뭐의 광고를 믿고? 신문 광고를 믿고 을을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행위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무슨 행위가 없었다? 수권 행위는 없었다. 몇 조? 125조. 그치?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125조는. 그
그다음 또 하나. 그래서 요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반드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도 되고, 그다음에 이 그럼 본인이 125조 출발은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표시로 인한 125조 되는데 그 대표적이 어떤 게 있냐면 머릿속에 총총총. 금방문에도 총총총.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뭐 알면서 묵인 이렇게 한다. 다시 금방문에도 알면서 묵인.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요 사람이 총총총 요 그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알고 요 본인이 묵인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그걸 믿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총총총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것도 몇 조? 125조 이렇게 한다. 예. 그다음에 또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이 요 갑과 을 사이에,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숙근행위라는 거 하고 원래는 위임이라는 거 하고 다르다. 그 법과대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걸 안 했는데, 여러분 학원에서 하는 게 민법 공부 전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범위가 넓고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생략하거든. 위임하고 숙근행위하고 또 다르다고. 뭐? 위임이라는 거하고 숙근행위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슨 행위 없이, 숙근행위 없이, 을이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 해서 위임장만 적어줬단 말이야. 을이 형식적으로 뭐,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위임장만 적어줬다, 이게. 근데 을이 그 위임장을, 그럼 요렇게 한다. 무슨 행위 없이, 숙근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줬다. 근데 을이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장이 있으니까, 위임장이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행했다. 근데 실질적 숙근행위는 없다 하면 몇 조? 125조. 그럼 결국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본인이 간접적으로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는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무슨 장을 통해가지고 위임장. 그것도 몇 조? 125조.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런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는. 하고. 자, 어쨌든 125조는 유형은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표시하지만 실질적 무슨 행위 없다? 숙근 행위 없다. 근데 무슨 방은 빨리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의 표시를 믿고,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를 믿고 그 대리인과 대행했다. 몇 조? 125조. 이렇게 한다. 예? 하면은 실질적으로 무권이지만 본인이 뭐 책임지기 싫어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125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상대방 표시했지만 실질적 무슨 행위 없다? 숙권 행위 없다. 이거고. 그럼 125조는 진짜는 조금도 없다는 거지. 그지? 근데 126조는 거꾸로. 진짜 있다. 125조는 기본적 무슨 행위? 숙권 행위 있다. 무슨 행위? 숙권행이 있다 말이지. 그래서 그럼 125조와 125조는 유형에서 완전히 다르지. 125조는 진짜 전혀 없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했단 말이지.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 뭐죠?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숙권행인데 숙권행위를 초과해서 했다. 그걸 월권행위라 하자는 거지. 그럼 월권행위는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 동종일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러면 선생, 그럼 또 이제 대표적으로 어쨌든 진짜는 조금 있어야 된다, 126조는.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무슨 신청? 등기.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공법행위지. 기본적 수권이 공법. 왜 공법행위냐면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면 전부 다 한쪽이 국가기관이면 전부 다 무슨 법? 공법이지, 그지? 그럼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였는데 그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미쳐버린다. 본인. 내가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였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야? 126조야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매매행위 때문에 매매행위는 무슨 행위고? 사법행위지. 사법행위 해도 126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 어쨌든 뭐 동종일 필요는 없대. 다른 종류 해도. 왜 그런가? 선생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있는 거에서 초과했을 때 초과한 거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책임지는데 같은 종류 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지라 그러면 나는 이해 가는데 내 머리로 선생 다른 종류 했는데도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밑에 기본 정신은 어떤 게 숨어 있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해라. 누굴 통해서 하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선생 그럼 진짜 조금 있고 그걸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그럼 무조건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야. 한계가 어디야? 그것이 무슨 게? 한계. 한계는 판례가 요 중요하다 그지? 요 판례가 됐습니까? 무슨 방이? 요거 꼭 외워야 된다. 126조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 정당한 이유 됐습니까?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하면은 몇 조? 126조가 되어서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거 그럼 어쨌든 126조 특징은 뭐? 조금은 있고 진짜 대리권은 있다 없다? 있고 그걸 뭐해서? 초과해서 했다. 대리인이 그지? 자기 마음대로.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일상가사 대리권. 무슨 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일상가사는 어디에 있냐면 민법에 있다. 어디에 있다? 민법. 그래서 요걸 법정대리다 이란다. 예? 무슨 대리? 법정대리고 요거는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무슨 부부? 사실혼 부부에도 뭐 적용된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왜?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민법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초과해서 했을 때도 자 제일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가 되어가지고 126조가 되어가지고 뭐 진다? 책임진다. 그치? 그거 기억한다. 그치? 그거 기억하고 어쨌든 자 요거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했지만 진짜는 조금도 없다. 요거는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초과해서 했다. 그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그치? 그러면 항상 요건 두 개네. 그치? 요거는 진짜는 없지만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다? 상대방. 근데 무슨 짜는 없다? 진짜. 요거는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초과해서 했을 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거 기억해. 예? 그 다음 129조는 이전에는 얼마 전에는 이전에는 무슨 건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 근데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은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 예를 들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수금해가는 수금사원이었다. 이게 무슨 사원? 수금사원이었거든. 근데 요 계속 3년간 대리인으로 있다가 수금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4월 8일 해고됐다. 이게 해고됐다는 말은 무슨 건이 소멸했다? 대리권이 소멸했지, 그지? 근데 4월 10일 날 여전히 병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날라버렸대, 예.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냐면, 계속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 을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방에 전달했는데, 그럼 지금 아직까지 갑이 1200만 원 줄게, 아, 병이 1200만 원 줄게 있다, 본인한테. 그러면 몇 번 줘야 된다? 100만 원씩 주니까 몇 번? 12번 줘야 되는데, 4월 18일 날 해고되고 난 뒤에 4월 10일 날 상대방한테 가서, 야, 너 갑한테 지금 1200 갚아야 되지만, 너 한꺼번에 600만 원 갚으면, 완불안그로 해준던 일시불로 하니까, 오우, 병은 좋잖아요. 그럼 내 지금 돈 없고 내일 구해놓을 테니까 내일 와라 해가지고 4월 며칠 날, 11일 날 얼마? 600만 원 받고, 자, 그럼 꼭 영수증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 많다. 그런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영수증 해가지고 무슨 불암? 얼마 지불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누가, 누구에게 뭐, 완불함.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소송에서는. 얼마 줬다 필요 없다. 무슨 불함?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갚았을 때는 얼마 받았다 필요 없고, 무슨 불함? 매달 며칠 완불함. 어? 뭐 변제할 걸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끝난다. 그건 그냥. 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계산 많이 했다, 적게 필요 없다. 무슨 불함? 영수증 받았다. 날라버렸다. 이게 600만 가지고. 본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 4월 8일부로 해고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건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도 나는 영수증 받고 얼마? 돈 줬다, 이게. 응? 응? 돈 줬다고. 그럼 끝난다. 되겠습니까? 몇 조 표현들이? 129조. 요거. 되겠습니까? 자, 하고. 요것도 잘 되는 게 뭘 가지고 잘 되냐면은, 자, 근데 5조인데 넘었다 무조건 6조로 간다. 몇 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그게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소멸 후 어쩌고 저쩌고 없는데 했다 몇 조? 129조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이고. 그럼 126조, 126조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 다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둘 다 된다. 예? 그럼, 자, 누가 주장하노? 상대방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건 유형이고, 요건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노? 항상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노? 빨리. 깨끗. 그렇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예? 그거 잘 된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본다, 이게?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됐습니까?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할 필요 없고, 빨리 상대방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근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요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취급하는 것은 125조와 129조에서만 그렇고 몇 조 몇 조 몇 조? 126조는 판례가 126조는 상대방은 추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관실임을 입증. 무관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끝냈는데 이게. 예. 자, 근데 입증 꼭 나오 잘 나오거든. 왜냐면 입증 책임을 묻는 이유는 시스템을 아는지 모르는지 굉장히 고도로 묻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된다. 편 5조야. 6조야, 9조야, 그래서 뭐죠? 책임져 하는 건 요건은 누가 입증하냐면 셋다.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때 조심해야 된다. 표현 대리 요건, 자, 무슨 대리 요건? 표현 대리 요건은, 됐습니까? 요건 있잖아요. 몇 조야?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하는 표현 대리 요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하고, 됐습니까? 무슨 대리 요건은 표현대, 그럼 자,
특히 129조를 가지고 잘 된다. 129조는 이전에 무슨 권이 있었고 대리권이 있었고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고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이 소멸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게 이전의 대리권이 이전의 범위 내에서 뭐 넘지 않았어야 넘어버리면 몇 조로 간다? 126 넘지 않았어야 하면은 하면 편대리 요건이지. 그는 전부 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이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 상대방의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 됐습니까? 무과실 요건은 두 부류로 나눈다. 몇 부류로? 두 부류로 몇 조와 125조와 129조에서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상대방은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몇 조? 126조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입증. 상대방이 입증. 요거 잘 나온다 이거.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요건 나오면은 이 표현대리 요건을 묻는지 선의 무과실에 대한 것을 묻는지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잘 챙겨주면 될 것 같다. 그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 그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금 그 44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 44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있는 입증 책임은 요건을 이야기한 거다.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셋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됐습니까? 요건은 셋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선의무과실에 대한 요건을 물으면은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그 네모 박스의 입증 책임 상대방은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 가로 2번, 선의무과실인 거. 입증 책임은 하면 몇 조와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있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몇 조만? 126조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두 부류 그렇게 기억한다. 그게 포인트다. 그냥 쭉 읽으면 어렵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번도 잘 내는데 몇 번? 6번. 여러분 6번에서는 뭐고? 6번에서 맨 마지막째 줄 과실상계법리. 그지? 무슨 상계법리? 과실상계법리. 그럼 과실상계가 뭐? 과실상계고 여러분 일요일날 하는 SBS에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한문철 변호사가 나오고 잘 모릅니까? 몇 대 몇? 무슨 때 몇? 몇 때 몇? 차 블랙박스 가지고 차 교통사고 난 거. 무슨 박스 가지고? 블랙박스 가지고 교통사고 난 거. 무슨 때 몇? 몇 때 몇? 이렇게 하잖아요. 응? 내가 가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았다? 무조건 몇 대? 7대 3.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받았다? 그러면 거의, 어느 거? 10대 0. 이렇게 되는데,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받았을 때는 나도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뭐 정지해야 할 뭐 주의 의무가 있대 이게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놈이 쳐받아도 보험회사는 뭐 8대 2 뭐 이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왜냐면 왔을 때 내가 딱 정지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나는 완전히 100% 잘못이 없다 소송해야 되거든. 그럼 보험회사는 무조건 8대 2, 뭐 7대 3 이런다고. 그럼 내 차가 지금 나는 잘못 한 개도 안 돼. 가고 있는데 다른 놈이 쳐박았다 이게. 가고 있는데. 근데도 아니 내 차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 자기는 얼마? 8대 2 같으면 얼마만 준다? 80만 원만 주지. 내가 잘못이 2가 있다고. 8대 2.
그러면 100만원 자기 100만원 수리비 들어갔는데도 자기는 얼마만 주고 80만원만 주고 20만원 누가 부담한다? 내가 부담한다. 그걸 과실상계다 이런다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한장했습니까? 에? 어디에서 나온다? 요거는 과실상계 법리는? 그렇지. 손해배상 범위에서 쓰는 이론이지 이거는 대리에서 쓰는 이론이 아니라고. 그 다음 또 다르게 만약에 표현대리에서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아예 금방 말해 너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무슨 상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그치. 다시 과실상계 법리는 어디에서 쓰는 이론이다? 손해배상에서 쓰는 거지.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무슨 예? 아예 무슨 대리가 안 된다. 표현대리가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 그, 뭐, 125조, 126조, 129조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했는데, 거기에 쭉 45페이지에 맨 밑에서 방가로 셋째줄, 모두 사자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무슨 자도? 사자. 사자는 무슨 뭐를 사자라노? 심부름꾼, 그지? 전달기관도 사자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126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고?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빨리 외워야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지? 그거.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125조는 6번 125조는 오직 무슨 대리에 한해서 이미 대리. 그럼 125조에서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OX, X 되겠습니까? 다시 몇 조에서는? 125조에서는 무슨 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100% OX, X 100% X인 거. 아까 무슨 상계 과실 상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X. 그 다음 뭐 125조에서 무슨 대리가 나오면 법정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은 46페이지고, 가로 4번에 가서, 찾습니까? 예.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안 따라오고 자기 혼자 가면 어려워진다. 그 4번에서 그 예컨대 동그라미 1번. 무슨 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뭐 후견인이 주어건고 되겠습니까? 예,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동그라미 그지 처분한 경우에 몇 조?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 이제 고도로 어렵게 나왔을 때 내는데.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이건 뭐 법정 대리인, 다 좋다.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 친족회의 뭐 없이,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했을 때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처분한 경우 몇 조? 126조. 126조 표현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중요하다. 그 다음 아까 사자도 표현들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책에 끈 기본이고 항상 책에 있는 것만 절대로 안 넣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은 어떤 거 그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 민법 어려워요. 맞다. 어려운데 그 사람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책 안에 단 외웠다 가면 책 그대로 나올 거라 착각하거든. 책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도 하고 응용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온다고. 어디에 없는 거? 책에 없는 거 거의 전부 다 책에 없는 거지. 책에 있는 거는 기본. 요거 잘 된다. 용어하고 같은 게. 어? 요거 법인 무슨 격? 법인격 없는 법인 조합의 대표는, 여러분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표는 그럼 그 이런 단체의 뭐하고 똑같다? 대리인하고 똑같거든. 됐습니까?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조합의 대표가, 그럼 요 후견인하고 구조가 같잖아, 그지? 어? 대표가 총회의 뭐 없이, 요거 잘 논다. 총회의 뭐 없이,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처분한 경우는, 요거는 표현대리가 안 되고, 요 표현대리 안 되는 데서 잘 낸다. 아예 무효. 아예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아니다. 요거 잘 낸다, 이게. 응? 그럼 여기에서는 뭐 나오냐, 시험에. 다음 중 표현대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잘 나온다고. 요거. 구조는 똑같잖아요. 어? 대표는 대리인하고 똑같거든. 근데 뭐 결의 없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요거는 뭐요? 총회 결의 없이 했을 때는 요거는 아예 뭐다? 무효. 잘 나온다.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여러분 한 건 뭐 사자. 사자는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아까 그럼 일상가사도 표현대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가지고 나온다고, 여기서.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는, 여기서는 표현대리 없는 거. 무슨 대리 없는 거? 표현대리.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저기 무권대리에는 협의 무권대리와,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진도 못 나가는데, 이게. 표현대리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게 협의의 묶건대리고, 요게 표현대리거든. 남이고, 북이고, 이렇다고. 요거는 무슨 쪽? 남쪽. 요거는? 다르다고, 소속이. 똑같은 묶건대리지만, 똑같은 무슨 도지만, 한반도지만, 똑같이 뭐, 한반도지만, 요거는? 요거는? 그렇지. 북쪽에 해당한다 하면 뭐, 남쪽이 될 수? 없다. 그런 거지. 그래서 무슨 묶건대리가 되면은? 협의의 묶건대리가 되면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들이 없다. 지금 됐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느낌 와야 되는데 중요하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자기 머리 탓이지. 가르쳐 줬잖아, 금방. 만약에 요게 무슨 쪽 같으면, 남쪽이면 요건 북쪽. 그럼 북쪽에 해당한다. 무슨 대리 없다.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그럼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 뭐, 협의의 묶건대리, 표현대리 없는 거, 또. 무슨 대리 없는 거? 표현대리 없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거. 아까 요거 꼭 기억했네. 요거. 예? 요거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아예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표현대리. 표현대리 없는 거, 103, 104. 강행규정 무효. 강행규정 무효. 요렇게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요 세 개 잘 내고. 또 뭐? 아까 협의의 묶건대리. 협의의 묶건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대라. 협의의 묶건대리. 공부 좀 해라. 빨리.
그럼 협의 묶은 데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잖아요. 옛날에 가르쳐 줬잖아요. 뭐. 계속해라. 읊어봐라. 그냥 순서,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개판된데 이게.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빨리, 사칭하여, 빨리. 다시, 또 뭐, 모용하여, 또, 어? 도용하여.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들이 없다. 딱 지문에. 지문에. 다음 중 표현대리가, 이제 막 갑을병으로 해서 나온다. 갑을병으로 해서 다음 중 표현대리가 아닌 것 하면 요기 끝이 좀 되니. 요거 잘 내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새로운 거 한 개. 자, 잘 봐라, 이게. 근데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 본인이, 만약에, 자, 이거 잘 봐라. 요 갑과 을이 있고, 아니, 가면, 요 뭐, 갑, 을, 병이 있다 하자, 그지? 본인 부동산 처분해라 하는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지. 본인 부동산을 뭐 해라고? 처분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대방하고 계약하면은 그대로 유효, 본인 책임지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있든 없든, 금방 말했노? 있든 없든 본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하면 무효. 대리권이 있어도, 느낌 왔습니까? 무슨 권이 있어도 누가 앞으로 이전한 다음? 어, 그렇지. 자기 앞으로 이전한 다음 처분했다 하면 무효. 일단은 어디 요까지 왔을 때 무효. 다시 또 무효인 상태에서 처분하니까 당연히 뭐 무효 되겠습니까? 그거 잘 된다. 무슨 대리 없는 거? 그런데 뭐 누가 하나 더 금방 하면 누가 대리인이 어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그렇지, 잘하네. 되겠습니까? 천천히 하면 재미인데 좀 하면 못 가는 거지. 총칙하다가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 기억하고,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속, 그지? 자, 이제 이렇게 표현대로 끝나고, 자, 본인이 있고 요 묶은 대리인이 있다. 무슨 대리인? 묶은 대리인, 그지? 근데 여러분 지금 갑과 을이 있는데, 그럼 을이 묶은 대리인이다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요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뭐였다? 상속. 자, 그러면 몇 사람 지위가 있노? 두 사람. 본인의 지위와 뭐 묶은 대리인의 지위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한 사람은 몇 사람이지만 한 사람 몇 가지 지위? 두 가지.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칭해놨잖아, 이미 벌써.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뭐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뭐 추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됐습니까? 예. 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요거 한 개만 기억해도 된다. 묶은 대리인이 본인 상속했다. 당연히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당연히 그대로 뭐하다? 효고. 어? 그럼 이미 다른 사람에게한테 갔다.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묶은 대리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치? 그대로 뭐 유효하게 진행되네.
근데 거꾸로 됐습니까? 거꾸로 누가? 본인이 묶은대리는 상속받았다. 예? 그럼 본인은 본이 아니게? 본인은 본이 아니게? 좋은 거 상속받았습니까? 안 좋은 거 상속받았습니까? 안 좋은 거. 그럼 본인은 두 가지. 본인의 지위와 뭐 묶은대리인 지위 두 개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하면은 뭐지지만 책임지지만 또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거절할 수도 있다. 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거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에서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추인하면은 뭐지고 책임지고 추인을 거절하면은 요 상속받은 묶은대리인의 지위에서 묶은대리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입장에서 무슨 배상? 손배 책임진다 하는 거.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면 뭐 책임진다? 손배 책임. 그래서 어쨌든 전혀 책임 안 지는 경우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끝. 요게 이제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누가 상속받든 책임 전혀 안 지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근데 이제 저 요거 잘 안 나오고 요거 나온다. 요거. 무슨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당연히 뭐 한다? 추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무효. 잠깐 쉬었다.